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옛날부터 여기 이 리움의 밑에 강당에서 굉장한 작가분들이 그 아티스트 하시는 걸 보면서 커왔는데요. 제가 여기 이렇게 서서 제 작품을 보여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에이 나와 씨도 이랑도 또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할수 있는 기회도 생겨서 대단히 또 그것 역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작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제가 처음 작품을 어떻게 시작했고 요즘에 어떤 작품까지 이제 하게 됐는지 그런 그제 간략한 작가로서의 어떤 삶의 히스토리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맨 뒷거를 잠깐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제 작품 보여드릴 때이 작품을 좀 먼저 보여드리는 편입니다. 이게 저라는 사람을 가장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아서요. 이 그림은 제가 그러니까 8살 때그 아버님의 도움으로 이제 그리게 된 그림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그 제가 봐온 그런 보면서 자라온 제일 많은 주인공들이 다 로봇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뭐 마징가 Z라든지 아톰이라든지 그 어쨌든 옛날 애니메이션들 지금 나와씬의 나라에서 다온 것들이었지만 어쨌든 그걸 보면서 자랐고 그다음에 또 그때 어떤 우리나라의 그 분단이라는 현실 때문에 늘 전쟁이라는 어떤 그거에 맞서서 이렇게 방공 교육을 받고 또 매달 방공호에 들어가서 그 숨는 훈련을 하고 그랬던 어린 시절이었죠. 그리고 또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핵전쟁에 대한 위협도 늘 있었고 또 에너지가 내일이면 바로 고갈될 것처럼 매일 뉴스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자라나서 그런지 제가 앞으로 커서 할 일은 어떻게든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가 돼서 이제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어딘가로 피난 갈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맞서서 싸우는 거는 제 성격이랑 좀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들은 에너지가 고갈돼도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보시면은 위에 있는 로봇에는 위장도 달려 있고 안에 이렇게 내장 기관 같이 생겼죠. 그래서 아무거나 먹어도 잘 소화해내고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렸던 때그 저라는 그 어린이가 사실은 지금 나이만 먹었지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운 좋게도 이때의 꿈들을 그대로 실현하면서 살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맨 앞으로 가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사실은 좀 수학에 소질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던 차에 저의 부모님들께서는 두분다그 회화를 전공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뭐 집에 늘 그림이 있었고 뭐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늘 뚝딱뚝 만들고 그러다가 보니까 고등학교 때그 조각과를 지원해 보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았고 그운 좋게 그 중앙대학교 조속과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그 조각 작업을 하다가 그때는 이제 로봇이나 이런 기계에 대한 거는 완전히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조각 자체가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뭐 나무 깎고 돌 깎아보고 찰흙으로 사람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너무 흥미로운 일이어서 이제 그런 기계에 대한 건다 잊어버렸었죠.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 3학년 때그 금누리 선생님이란 분 수업 시간에 움직임이란 요소를 작품에 넣어봐라. 어떤 변화가 작품에 일어나도록 해보라는 그런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잊어버리고 있던 그 기계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어렸을 때 있던 꿈이랑 연결돼서
계속 이런 움직이는 기계들을 계속 만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가만히 있는 조각이 저한테 굉장히 심심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뭐 처음 만든 건 그야말로 5분 만에 자체 파괴가 됐고요. 그다음에 뭐첫 개인전 했을 때도 거의 매일 저녁에 가서 작품을 고치고 다음날 아침에 또 오픈하고 저녁 때 되면 또다서 있고 다시 또 고쳐놓고 이런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됐었었죠. 근데 이제 운 좋게도 우리나라에는 서울에 청계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저같이 실제 수업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수많은 전문가들을 그것도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거의 이제 대학 시절에 청계천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거기서 이런 제가 표현하고 싶은 방식들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개인전을 하면서 이제 컨셉으로 잡은 게 제가 계속 기계를 가지고 뭔가 움직이게 하고 꼭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고민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나만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기업이나 과학자들이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욕망을 저는 그 욕망이 그 신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신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창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뭐 물론 그게 경제적인 거랑도 굉장히 결부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계에게 생명을 부여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기계에 의존하고 있고 기계의 스위치를 끄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그들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문명이란 인간의 문명이란 결국 기계들의 숙주에 지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주제로 개인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 부품들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실험실을 만들고 또 기계라는 거에는 언제든지 그 인간의 욕망이라는 그 에너지가 씌워져서 만들어지잖아요. 더 빨리 뭐더 편리하게 더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뭔가 누가 대신해주고 이런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한계들을 계속 더 극복하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자라나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같이 기계에다가 담아가지고 작품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더한 발짝 나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작품의 생명체니까 제가 컨셉적으로는 도시에서 발견해서 전시장에 갖고 온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학명을 붙여주고 이제 살아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마 머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걸 한글로 하면 기계 생명체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그 제가 발견한 기계 생명체의 이야기를 이렇게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좀더 구체적인 걸 만들었고 그래서 그런 걸 설명해 주는 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쪽에 있는 사진은 꼭왜 UFO 사진처럼 흐릿흐릿하잖아요. UFO가 선명하게 찍힌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분위기를 내서 얘가 실존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봤어요. 그래서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이걸 처음 우연히 발견했는데 뭐 그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는 아직 자세히 모른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써가지고 이렇게 작품이랑 같이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생명체가 마치 우리 주변에 이미 살고 있는 것처럼 꾸몄어요. 그랬더니 이전보다 더 이제 관객분들이 이 생명체들을 현실적으로 바라봐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잠깐인 순간이지만 그 글을 읽어보면 이런 게 벌써 우리 주변에 있구나라는 이제 착각을 잠시 하게 되거든요. 물론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아 작가가 지원했다는 걸 금방 알지만 이제 그 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잠깐 머릿속에 이 제가 만들어낸 존재지만 얘들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잠시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게 됐고 이거는 도시에 그 핸드폰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자기 목소리가 들릴 때 그걸 먹고 사는 이런 생명체를 상상해가지고 이런 이제 어떻게 사는지 마치 무슨 그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것처럼 그 유생도 만들고 성체도 만들고 해가지고 전시했었고요. 이것도 이제 그런 도시의 높은 빌딩 위에서만 사는 에너지를 먹고 사는 애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구체적인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이야기에서 조금 더 뭐랄까요 전설과 이런 뭐랄까요 그런 미신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조금 더이 작품에서는 실기 시작했고 이제 이건 영국의 그 리버풀이라는 데서 전시할 때그 동네의 이야기들을 그다음에 그 항구적인 항구라는 그 장소의 특성 이런 것들을 더해서 만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울티마 머더폭스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는 도시의 지하를 마치 돌고래가 다니는 것처럼 그 지하철을 따라서 계속 헤엄쳐 다니는 아이들이었고요. 이건 이 전시가 그 제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던 전시였는데 2006년도에 동경의 모리아트 뮤지움이라는 그 세계적인 미술관이 있어요. 거기서 그 젊은 작가들에게 작은 방을 하나 주고 개인전을 시켜주는 기회가 있었는데 운 좋게 제가 여기 발탁돼가지고 제가 진짜 이 전시를 열심히 하고 만약에 잘안 되면 다른 직업을 찾아보자라는 각오로 했던 그런 전시입니다. 그래서 그 어바누스라는 종족을 만들었고 거기에 지금 보시는 게 여왕이고 여왕이 도시 그 암컷이 도시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걸 빛의 형태로 수컷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모습을 그 전시장에 연출을 해놨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미술관이 굉장히 높은 52층 빌딩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 저녁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실제로 뒤에 야경이 도시의 야경이 보이도록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또 어딘가를 가다가 고장나서 껌뻑거리고 있는 가로등을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저 아이도 뭔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가로등에 기생해서 마치 가로등인 척하고 있다가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은 다른 가로등으로 또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를 또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보셨던 국립현대미술관에 작년 내내 올해 내내 걸려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또 다른 계기가 된 작품인데요. 2008년도에 그 동경에 있는 스카이더 베스하우스라는 유서의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할 기회가 생겼는데 거기서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을 할수 있는 기회였어요, 저에게. 그래서 이때 제가 관심 있었던 거는 왜 개미나 벌처럼 이 하나의 개체들은 굉장히 단순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한데 모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은 심플한 개체들이 모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작품을 통해서 제가 실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하나하나의 유닛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껍질을 갖고 있고 그게 다물고 있다가 주변에 애가 입을 벌리고 에너지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이 나도 나도 하면서 계속 반응하게 이렇게 프로그램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의 씨앗을 던지면 옆으로 계속 그 반응이 번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패턴이 없이 계속 움직여 나가게 되고요. 이 전시가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리게 되겠지만 코에나와 씨랑 저랑 처음 만나게 됐던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때 그리고 이제 요어그 처음에 했던 작품 방금 보셨듯이 굉장히 거칩니다. 움직임이. 그리고 좀더 뭐랄까요? 활기차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칠고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날것의 느낌이었다면은 좀 횟수를 더해서 이 작품을 더 만들 기회가 생겼었는데 좀더 부드럽고
그 명상적인 분위기를 낼 수 있게 계속 조금씩 조금씩 바꿔갔었어요. 그래서 방금 보신 게 조금 더 많이 진화된 거였고, 이게 지금 우나루미노 시리즈 중에는 가장 크고, 뭐 우나루미노의 끝판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 삼성 엔지니어링 사옥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 여기 많은 관계자분들이 도와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전에 했던 거랑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많이 변했고요. 뭐 시스템적인 거나 이걸 움직이는 방식이나 죄송하지만 볼륨을 약간 낮춰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실시간으로 그 만들어지는 동영상에 의해서 제어됩니다. 좀 그 이전이랑은 다른 방식으로 터치도 부드럽고 그다음에 더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 높이가 약 8m 정도 되고 지름이 한 7m 정도 되는 대형 작품이고 지금 이 공간 안에 이 다른 조명은 없고 이것만으로 이렇게 그 빛이 퍼져나가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기계가 생명을 갖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상상을 계속 하고 있었다가 만약에 생명을 갖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은 또 어떤 기계들에게 어떤 일이 우리와 관계 지어질까? 그러니까 기계와 우리의 관계가 또 어떤 식으로 발전할까를 궁금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든 생각은 결국은 사람들은 어떤 존재와 밀접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과소평가하기도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거에 대한 다른 가치를 발견하고 그거를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존재들이 결국 우리의 또 신으로서 존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고 거기에 신화라는 걸 또 만들어서 같이 그런 그러니까 신화를 하나를 만들고 그 안에 그 등장하는 것들을 만드는 그런 작품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생각했던 거는 우주에 떠 있는 그 허블 만원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는 대기권 때문에 멀리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우주 공간에 만원경을 띄우면 그 중간에 가려지는 게 없기 때문에 수백억 광년 떨어진 곳의 그 은하계나 성운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만원경이 마치 우리의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20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별을 본다는 것은 200억 년 전의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빛이라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지금 점점 더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디 멀리 보느냐,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냐는 곧 얼마나 우리의 과거를 볼 수 있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왜 천문학자들이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창조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빅뱅에 근접한 시간까지 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들이야말로 우리의 오리진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왔고 그것이 절대적인 형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형상들을 가지고 이제 작은 신들을 만든 거죠. 신의 방을.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런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칼파라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칼파라는 거는 그 불교 용어로 그 굉장히 긴 시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이제 작은 신들을 만들어서 방에다가 이 아이들을 채웠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나오게 될 그 나무같이 생긴 작품은
또 제가 짧은 신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멀리 있는 행성에, 그러니까 지구랑 같은 행성이 있었는데 그 행성이 점점 태양으로부터 멀어져서 거기 있는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신들에게 우리를 구해달라고 빌게 되고, 거기에 그러니까 날아다닌 새의 신, 철의 신, 나무의 신이 자기 신들의 장기를 하나씩 그 희생해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걸 만드는 그런 나무입니다. 저게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쿠스투스 카붐이라는 작품을 보여드리면서 약간 작업 과정 같은 거 어떻게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 쿠스투스 카붐이라는 뜻은 구멍의 수호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런 라틴어로 애매한 이름을 만드는 거는 조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에 의해서 작품이 선입견을 갖게 되는 부분이 저한테는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작품 자체로 관객이랑 만났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봄향기 뭐 이런 제목을 붙이면은 굉장히 여기서 봄향기는 무엇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소리입니다. 일종의 소리를 만드는데, 뭐이 안에 뜻을 제가 애써서 만들어 놓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작품을 구상할 때 정말 이제 사실 굉장히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는 게. 그래서 생각이 많이 안 나고 그러면은 그 제가 주로 생각이 안날때 놀이는 자연 다큐멘터리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힌트를 얻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이게 남극 평원입니다. 남극 평원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뭐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그 웨델 바다표범이라고 바다표범입니다. 남극에 사는 유일한 그 포유류인데요. 여기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사는데, 저게 원래 틈바구니에 구멍이 있는 걸 얘가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뭔가 먹이를 구하려면 물속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 구멍이 여기가 영하 40도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얼어붙어서 다쳐요. 그래서 얘가 이빨로 이거를 이제 매일같이 갈아주는 그런 동물입니다. 자기가 알아요. 얼어서 얼으면 안 된다는 거를.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얘가 두 개의 분리된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존재로서 그두 개의 다름,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구멍으로 새끼도 키우고 여기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아까 빙원에 누워있던 그 물개가 마치 버려진 비행기 같아 보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어떻게 씨앗을 퍼뜨리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또 같이 봤던 다큐멘터리 속에 그 동충하초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뭐 수만 가지 종류의 그 동충하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충하초의 이미지를 섞어보기로 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스케치를 좀더 구체적으로 해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한 스케치를 이제 파이널 스케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간에 어떻게 놓일지 연구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나긴 설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약간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제 작품을 하면서 이렇게 약간 즉흥적인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로 현실 세계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뭐랄까요, 이렇게 그런 유해 작품들 많잖아요. 그 잭슨 폴록이 캔버스에다가 물감을 막 뿌리잖아요. 그런 식의 행위가 저한테는 굉장히 부러워요. 저는 그점 하나하나에 철판에 구멍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다 아주 그냥 세부적인 그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컴퓨터로 많은 설계를 하게 되고요. 드로잉, 그다음에 실물 사이즈의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에서 나온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으로 실제로 움직이는 과정 같은 거를 테스트해 볼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것들 이제 각 여러 가지 그 분야가 다른 공장에 그 파일들을 보냅니다. 도면이죠. 도면을 보내고 그 도면들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방금 보신 게 제가 이 말씀 드려야 되는 저 숨 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배가 죽은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그 이 아이한테도 이제 신화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나와 다른 것에 대한 배타심이 생기면 이 존재들은 힘을 잃고 하나씩 죽어갑니다. 근데 어디선가 다른 구멍이 생겨나고 누군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데, 이제 제가 만들었던 장면이 그런 장면이고, 그다음에 등에서 아까 동충하초처럼 뭔가 자라나서 또 다른 구멍으로 가기 위해서 씨앗들이 자라는 그런 모습을 만든 장면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어떤 아까 신과 또 그 신화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제가 그 다음을 어떻게 분류해야 될까? 뭔가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면서 저의 과거를 좀 이렇게 분류해 보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시간을 표현한 단어가 적절치 않아서 뭘까 궁금했는데, 지금은 제 생각에 자유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뭐 기계생명체라든지 신화라든지 이런 뭐 종교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한테 하나하나 이렇게 좀 저를 이렇게 분류해 준 어떤, 그러니까 그리고 저의 방향을 지시해 주는 거였다면, 그런 좀 오랫동안 작업하면서 이제 좀 기계랑도 익숙해지고 표현하는 방식도 많이 옛날보다는 좀 더 자유로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런 거 없이 뭔가 그냥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표현해보고 싶은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해보자라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지금 보여드릴 작품들이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기계와 그 다음에 생명체로서의 그런 연관성이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생명이라는 걸 떠날 수는 없죠. 우리가 생명체고 늘 관심사는 생명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거기 안에 더 깊숙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그냥 살아있다, 죽어있다 이런 게 아니라 삶 안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관심을 갖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길거리에서 그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뭔가 검은 물체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내가 드디어 도시에 살고 있는 이상한 아이를 봤구나. 그래서 막 쫓아가 보니까 그냥 바람에 날려가는 검정 비닐봉지였어요. 그래서 그걸 본 순간 괜히 막 이때도 이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이제 암흑 속에 암흑을 막 헤매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걸 보고 약간 뭔가 깨달음 같은 걸 얻었어요. 그래서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이 결국은 시스템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가치 없게 되기도 하고, 진짜 가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정말 가치 없는 것이 굉장한 것처럼 만들어지기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여주려고 절대적인 챔버 안에다가 그냥 정말 동네에서 떡볶이 사러 갈 때 받아온 비닐봉지를 넣어서 둥둥 띄워놨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런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인간의 이렇게 역사를 둘러보면 그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고 나는 자유인이 될 거야라는 욕망과 동시에 자기의 불완전함을 채워줄 수 있는 더 강한 존재한테 지배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동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뭔가 자유를 갈구하며 혁명을 일으키고 뛰쳐나오는데, 또 조금 있어 보면 새로운 왕을 앉혀놓고 또 좀 지나면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그를 죽이고, 그 서로 죽고 죽이는 그 반복되는 역사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저한테 이 오르보로스라는 상징이 나왔어요. 그 그리스의 뱀인데, 자기 뱀 그 상징물인데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몸통, 자기의 몸통을 계속 끊임없이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서 이 방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그 회전목마가 늘 이렇게 가끔 가다가 동네에 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재밌어 보이고 막 애들이 주워 타는데 막상 타보면 뭐야 이게?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어지럽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이란 도시도 밖에서 보면 와 서울 갈 거야 서울 갈 거야 하는데, 막상 와서 보면 너무 빠르고 그 안에 막상 타고 나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지 않아, 그러니까 다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나가면 도태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끊임없이 주는 정말 이상한 그 놀이기구 같아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래서 그래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천천히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이게 관계 가까이 가면 점점 빨라집니다. 음악도 빨라지고 빛도 점점 밝아집니다. 너무 예쁜데 고속으로 회전해도 안전한 아이를 만들려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비디오가 약간 끊겨서 잘 속도감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난간도 쳐놓을 정도로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 모든 이의 이슈지만 지금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고 네트워크라는 게 저 우리한테 뭐랄까요 실체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우리 역사를 바꾸고 있는 도구인 것 같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어떻게 느낄까를 생각해 봤더니 마치 과거에 종교가 하고 있던 역할을 네트워크 대신한다는 느낌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그 SNS상에서 자기가 믿는 신념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동조를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힘들 때 그걸 위로받기도 하고 오히려 과거에 갖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힘을 받게 됐고 그 왜 구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르는 게 없는 구글신. 근데 그게 저는 긍정적인 미래를 올 거라고 느끼지만 누군가 또 컨트롤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잘 모르는 미래에 대한 느낌이 네트워크의 신이라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높이는 한 3m 정도 되고 그 교회나 그 절에 가면 불상이나 그 예수상 이렇게 내려다보는 정도의 각도를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이게 날개가 움직인 것 따라서 몸이 같이 휘청휘청하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들도록 했습니다. 만들어지는 모든 게 다 전선입니다. 전선으로만 만들고 속은 다 비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자동차 부품을 좀 써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또 제 조부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를 만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인터넷에 지발 자동차라고 검색을 하시면 최초로 시작했다는 의미에 그러면 이제 그 역사가 나오는 거죠. 할아버님 나오시고 그래서 그런 좀 자동차와 굉장히 관련 깊은 집안이에요. 물론 그 최초의 자동차를 만들고 가장 큰 택시 운수와 뭐 모든 거 최초였는데 이제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없어졌지만 그래서 그런 엔지니어적인 피도 제가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길 기다렸는데 이번에 그 현대자동차에서 부품을 대주겠다는 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울타코나 그래가지고 그 폐차장에 갔어요. 그래서 헤드라이트를 150개를 띄워왔습니다. 그들을 뭉쳐서 지금 마지막으로 별을 만들었는데 이 안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생각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자동차라는 물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도시의 혼잡함에 대한 느낌 그리고 또 죽은 것이 다시 생명을 받고 벌이 돼버린 것 같은 이미지 그런 여러 가지 감상들을 섞었는데 그 폐차장이라는 공간이 저한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자동차가 이제 폐차를 기다리면서 그 연구소에 가면 차 한 대가 나오기까지 수백 대를 부신대요. 그 부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들은 밖에 나갈 수 없고 다 내부에서 폐차됩니다. 그게 마치 도살장에 소들이 끌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들어와서 칼로 막 도려내서 에어백을 다 뜯어낸 다음에 기름을 다 쭉쭉 빨아가지고 기름을 다 뽑고 모든 볼트 풀러가지고 다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분해된 엔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야 되는데 거기서 엔진 오일들이 막 바닥에 흘러서 홈을 타라서 막 내려가는 게 보여요. 그런 장면 보고 거기에 그 분해하시는 분들이 시커먼 가죽 앞치마를 입고 있는데 거기에 막 기름이 막 튀어 있어요. 그리고 이따만한 봉구를 이렇게 들고 서 있는데 이건 정말 그래서 앞으로 좀 기회가 되면 그 자동차 안에 뭐 없는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그것들에 다시 생명을 주고 모아서 또 다른
다른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서 이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제 제 작품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좋은 부모님과 좋은 환경에서 운 좋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저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 좋게 이때 그 그림 그렸던 저란 사람이랑 사람이 지금 다행히 지금도 여기 그대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감회가 있었어서 제가 이건 자화상으로 2010년에 만든 건데요. 저는 그 어떤 어렸을 때 그런 이게 지금 아까 보셨던 그 로봇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탑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만들었던 작품이고 이거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라는 사람은 아직 정의되지 않았고 저도 앞으로 무슨 일을 더 하게 될지 늘 기대에 차 있고 늘 목표는 다음 전시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더 보시고 뭔가 삶이 이렇게 밭갈이가 돼가지고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이렇게 감각들이 깨어날 수 있는 작품들을 저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